자, 이거는 제주도에서 온 손질된 자리돔 횟감입니다. 횟감용 53,900원에 구매했습니다. 자, 이제 자리돔을 몇 마리 꺼내서 좀 썰어가지고 넣고 물회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된장 물회를 할 건데요. 된장, 참기름, 다진 마늘, 초고추장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그리고 채소 사과하고 파프리카, 양파, 콜라비, 오이, 무순, 깻잎. 이거 뭐 기호에 맞춰가지고 넣어서 좀 배합하시면 됩니다. 자, 얼음도 넣고 이 상태로 슥 잘 비벼가지고 된장 맛이 싹 잘 들어가도록 잠깐 냉장고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돔 회, 그리고 자리돔 물회, 아, 된장 물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음식 조리를 마쳤고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맛, 아, 이걸 지금 너무 먹고 싶은데, 그래도 먼저 회 느낌부터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좀 큰 거는 잘라서 먹는데, 요거는 한 입에 들어갈 만한 거는 딱 찍어서. 와, 이게 확실히 큰 삶아있는 회는 좀 부드러운, 그 씹는 식감 해가지고 즐긴다고 하면, 뼈까지 같이 이렇게 먹는 그 뼈꼬시, 야, 뼈 씹을 때 나는 그 고소한 느낌, 아, 그거 굉장히 좋아요. 와, 이번엔 된장. 이 제주도에서 오다 보니까 생물로 바로 보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짝 한번 급냉 시켰다가 온 것 같은데, 그래도 꽤 맛이 좋습니다. 이거 확실히 된장이랑 좀 잘 맞네요. 여기 제가 통으로 지금 먹어봤잖아요. 근데 사실 좀 억세긴 합니다. 아, 좀 억세고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잘 씹혀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나 이거 드셔보시려면 여러분들 좀 그 억세다 느껴진 포를 뜨시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아니면 얇게 잘라가지고 좀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 그냥 이거 통으로 해가지고 먹기에는 조금 억세면은 있습니다. 근데 아예 안 씹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맛이 진짜, 고소함이 진짜 좋아요. 사실 냄새는 조금 살짝 아주 약간 비릿한 냄새가 올라온 거인데, 입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비릿하진 않습니다. 날씨부터 고소한 맛이 진짜 일품입니다. 야. 시즌 중 먹었으니까 이제 요거로 갑시다. 야, 맛있는. 얼음 넣었던 게 쫙 녹으면서 물기도 딱 생기고. 자리도 엄청 많이 넣었거든요. 네. 와, 아니, 얼음 부은 상태에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맛배라고, 1시간까지 아니고 한 50분? 예. 그 정도 해가지고 지금 넣어놨는데 된장 향이 잘 뱄어요, 지금. 와,
달달하게 넣은 사과랑도 궁합도 잘 맞고. 진짜 수출하는 사람도 한번 만들어주고 싶다. 너무 맛있어요. 그 된장에다가 초고추장 살짝 넣으니까 많이 넣으면 또 이 신맛이 더 강해져가지고 조금 별로일 뻔했는데 밸런스 딱 막 잘 맞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야, 진짜 국물 끝난다. 와. 숟가락 먹어야겠다. 와. 오늘 또 예전에 한 잔 같이. 쏴쏴쏴. 아, 국물. 이거 제가 코로나 끝나고 시청자 모임 진행하게 되면 진짜 이거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사장님, 사모님들한테. 아, 혼자 먹기 아깝다. 과소하고.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저는 생각보다 두껍게 썰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확실히 가시가 좀 느껴져요. 저 먹기에는 그냥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보고 뭐 따라서 만들어 보실 분들 여러분들은 포를 뜨시거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포를 뜨시거나 아니면 그 아예 얇게 엄청 얇게 해가지고 썰어서 이렇게 좀 해드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아, 이번엔 회 한 잔. 아. 자, 야. 손질이 돼서 오니까 먹긴 편해, 확실히. 근데 요거는 맛있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또 그것도 안 좋은 게 아무래도 된장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염도 좀 섭취하는 거는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이, 모르겠다. 일단 모르겠고 일단 먹자. 아, 역시 제 입엔 된장물입니다. 다른 물에도 다 맛있는데 뭐 강원도식 뭐 포항물에 너무 좋아하고 진짜 맛있어요. 네, 저는 확실히 제주도나 이 전라도 이쪽 남쪽 지역에서 먹는 전남 지역에서 이쪽 남쪽에서 이걸 이렇게 먹어요. 된장물로.
요쪽식의 된장물회가 좀 더 입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자리 물에는 억센 뼈만 제가 어떻게 좀 더 정리를 한다면 진짜 제가 좋아하는 그 대다수 분들한테 만들어 드리고 싶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행복한 맛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 저는 자리돔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된장, 그, 물회를 만드는데 육수도 잘 만들어졌고, 회 자체도 좀 억센감은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았어요. 근데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혹시나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가시, 장가시나 이런 거 좀 유의해가지고 드셔야 될 것 같고, 뼈채 해가지고 새꼬시로 좀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얇게 썰어서 드셔야, 더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래도 좀 굉장히 맛있게 만족스럽게 잘 먹었고요. 자,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